선생님 마상고 부어. 조생에 가서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일을 해줌으로써 또 다시 문을 열고 좋은 데 또 갈 수 있고. 단골 송수단이 망자의 관 앞에서 씻김 굿을 합니다. 견디기 힘든 슬픔을 달래주고 마음을 풀어주던 굿. 또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게 해주던 것이 굿이었습니다. 왔어. 선생님 마상고 부어. 하적이라 마지막 것이자고 하적으로네 올해 나이 83.
진도의 무녀 최정례 씨가 초상집에 불려갑니다. 어이, 아가씨. 이렇게 낯익은 얼굴이 많은 진도 땅부터 인근 흑산도, 완도를 통틀어서 제일 이름이 난 무당 최정례. 무당을 단골이라 부르는 전라도에서 그는 큰 단골입니다.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망자를 위해 해줄 일이 산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가눌길 없는 그 막막함을 달래주는 것이 씻김 굿입니다. 전라도의 구파는 대부분이 소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를 큰 단골로 알아주는 것도 소리 속이 좋고 사설이 좋아서입니다. 그러니 귀명창 많은 전라도에서 구판에 서려면 피나게 예업을 닦아야 했습니다. 사제왕은 제사오간대왕 물대천 상수설법 토제중 백만하군수건 나리군 나면서 세우고 대산족을 내고 나서사 불쌍하신 구빌망자 2차 제척을 내봅시다. 1월에 청근 모래래 야후 문전에 특수지 청근이야. 씻긴 굿은 모두 12거리로 이루어집니다. 망자의 저승길을 닦아주는 길닦음에 이르면 굿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정성스런 축원의 대가는 얼마나 되며 또 어찌 받았을까요? 사실 호남의 단골들은 돈을 받고 굿을 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각 단골마다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자기 고을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무료로 굿을 해줬습니다. 대신 봄과 가을에 마을 사람들이 형편껏 곡식을 거둬 단골에게 보냈습니다. 상을 당하거나 병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단골을 찾았고 단골은 기꺼이 굿판을 열고 무가를 불렀습니다. 사실 망자의 혼을 달래는 굿이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굿은 망자를 안타까워하는 살아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1년이 지나도록 떠난 아내를 잊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이 이 굿판을 만들었으니까요.
사람도 고인이 되었어도 연망이를 갚는 거 안 갚는 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떠들고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줌으로써 또 다시 문을 열고 연망이를 갈 수 있고 좋은 데도 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교롭더라도 이런 일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통하게도 사람들은 굿을 통해 병을 낫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구슬에서 병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그리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노래로, 춤으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낸 사람. 그가 바로 무당이었던 것입니다.